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 열매는, 삶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 것에서 세례 요한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선민을 만들 수 있어. 너네 선민이라고 착각하지 마. 교회 안에 있다고 너네도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서 말씀 전할게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부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부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부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 3장이 시작됐어요. 3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앞으로 4장 한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성인으로 자라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의 과정을 쭉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이어져 나갈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근데 그중에 오늘은 이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알다시피 누가는 의사 출신이라 되게 팩트에 기반해요. 지금 막 말이 어렵죠. 뭐 디베라 황제 메테 통치했고 이름이 쭉쭉 나오잖아요. 팩트에 기반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서신 이 글을. 이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런 사역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아주 살벌한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살벌해요, 이 말씀이.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외침은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회개. 우리 영혼이 중생과 회심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아주 강한 설교가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킨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상태인지 자연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고 그런 죄로 물든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쪼갠다 그러지요.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볼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쪼개서 드러내서 보여줄 때 내가 이렇게 시커멓게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심령을 낮추는 말씀. 이 사역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지금. 금방 좋다가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시죠? 금방 좋다가도요, 금방 싫어집니다. 저 사람이 금방 사랑스럽다가도요, 금방 미워져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하면 갑자기 좋은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더 안 잘하면 막 미워져요. 저만 그럽니까? 우리 모든 마음에 부패한 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 저만 그렇다고 지금 끄덕거리시는 겁니다. 네. 인간이 가진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마음으로 보는 모든 것, 눈으로 보는 모든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요, 심히 부패해 있어요. 이게 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모든 신학자들,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제 말이 아니라. 심히 부패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한마디로 모든 생각과 마음이 미쳐있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금방 좋다가도 금방 미워지고 금방 사랑하다도 금방 증오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라는 것에 처절한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로 인해서 비참한 절규가 일어나야 돼요. 내 자신을 보고 너무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것이 죄에 대해 각성한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가요. 나이 먹고 죽기 전에서 한 거예요. 바울이 거듭나고 중생받고 얼마나 그 선한 양심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겠어요. 근데 그런 분의 마음에서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마음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나눠서 보니까 이 겉사람의 소욕이 여전히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미워하는 마음, 증오의 마음 이것이 끊이질 않고 있더라를 보고 나 너무 힘들다. 이 공고한 마음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겉사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 감정, 오감 이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요. 거듭난 자든 거듭나지 않은 자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우선은 모르죠. 오히려 자기가 좀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마음들을. 그래서 사실 이런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회개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그런 설교를 한 사람들,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 죄의 각성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사역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해야겠죠? 교회에서 들어야겠죠? 이런 말씀을. 그런데 이 목사가 이제 말씀의 검으로 성도의 심령을 찔러요. 쪼개고 후벼 팝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비참한 죄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역을 이제는 목사가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설교를 이제 많이 안 하죠.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 스스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스스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어요? 세상을.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살았어요. 옷 한 벌 없어서 가지고 뒤덮고 자고 살았어요. 세상 것을 취하고 궁전 안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러한 세상과의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제 기준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뭐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후임자에게, 목회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너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아니냐.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게 누굽니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는 병사,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죠. 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목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취하며 세상 원리로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설사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그런 강력한 회개의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죄각성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나는 그런 목사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는 얼마나 잘났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가족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목사가 가는 길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다들 죽지 않고는 하나의 밀알이 결코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는 생명을 맺을 수 없습니다. 분명해요. 결국 설교자는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외침이 살아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이 그 삶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 강력한 회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심한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됐네. 이제 우리는 지옥 가겠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 경고하는 세례 요한 앞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낮아진 심령이 됩니다. 이것이 참된 목사가 전하는 바른 설교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 다 돌아오지 않아요. 분붕한 헤롯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런 말씀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 죽입니다. 그 말씀의 책망이 너무 듣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너무 듣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본문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붕한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은 좋은 소식, 굿뉴스, 유한겔로리,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악한 게 있기 때문에 헤롯은 너무 듣기 싫어서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고 나중에 죽여버리죠. 이렇듯 어떤 사람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낮아진 심령이 돼서 이제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가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두 마음으로 나눠집니다. 분명히.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눠져요. 사람들이 두 마음을 나눠지는 것은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수록 더 극명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가운데 거로 설교하니까 다들 듣고만 있는 거예요. 잔잔한 물이 가만히 보면 잔잔한 물 같죠? 거기다가 십자가 막대기 하나 갖다 한번 휘져봐요.
사람 내면에 있는 본성의 밑바닥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건들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설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보편적으로 다 듣고 마음에 위안 주는 그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하자. 얼마나 오늘 내 마음은 강 같은 평화 그거 하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십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휘졌잖아요. 여러분 심령에 그 더러웠던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 꾸정물들이 그 잔잔했던 게 아니에요. 그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 속을 뒤집어서 내 속에 있는 이거 끄집어내냐고 화를 내는 거야, 그들은. 어떤 이들은 이거를 끄집어내서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끄집어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나 그런 존재 맞습니다. 끄집어내주세요, 십자가로. 이 설교를 듣기를 원해야죠. 하나님을 택해야죠. 내 마음 건들지 마.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재수 없게. 글로 가시지만 안 돼요.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돼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두 오뚜벌 있는 자는 옷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회개의 열매는요, 행함이 있는 선한 실천입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의 열매는 행함이 있는 선한 실천이에요. 진정 회개한 사람들은 행함으로 그 신앙이 증거돼야 돼요. 무조건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행함이 뭐냐면 정직과 선행입니다. 정직과 선행. 지금 요한이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기억나시죠?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선은 자기 죄인됨이 고백이 되고 또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해요. 삭개오가 내가 잘못한 거 불의한 거 있으면 네 배를 받겠습니다. 고백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좀 더 제가 실제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실제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지금 분명히 그러잖아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주라고. 먹을 거 있는 사람 먹을 거 나눠주라고. 불의를 행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말씀 자체가 그리고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이 헤롯과 무엇과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실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열매,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든 동의를 하든 여러분들은 헤롯이에요. 저도 헤롯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한 벌 주라는 거예요. 네 옷 두 벌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옷 두 벌 있으니까 한 벌 주라는 거예요. 이 옷은 속옷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입고 자고 덮고 막 다 하는 그 생활 옷인데 한 벌 주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 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또 세리들에게 세리는 뭡니까? 더러운 일이에요.
아주 추잡한 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요한이 너 그거 더러운 거 하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세리를 하는데, 너가 그, 너한테 맡겨진 이상의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삶에서, 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뭐,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야? 뭐, 전 재산 다 팔라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실천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살피시고, 그들을 도우세요. 여러분 거 모두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벌옷 있는 사람이 한 벌옷 주라는 거예요.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선하고 정직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삶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해요. 근데도 사람들이. 옆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살피고 도움은 되는데 자기 것만 먹고 살아요. 자기 것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네, 여러분들 저 알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린 다 변화받아야 돼요.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면요.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그쵸?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득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둘째가 너무 서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였어요. 근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실 크게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리의 요한이 외친 회개의 특징을 잘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오직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한 사람은 그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기독교는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다 해탈이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 가요. 우리는 혼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혼자 세우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둘이었고요.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갈등과 긴장,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는 곳엔 항상 이것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서로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이루라고 했을까? 왜 사람 공동체를 이루라고 했을까? 그 안에는 분명히 갈등, 질투, 시기, 미움,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서만 이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이 사랑인데 혼자 신앙을 생활하면 그게 뭐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혼자는 누가 누굴 못 사랑해요? 자기 사랑은 다 하잖아요. 누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혼자 사랑하면, 혼자 그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다른 이들,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진정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인 거예요. 이웃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잘 새겨야 돼요. 근데 너무 제가 잘 새겨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 마음 착한 사람들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이 선에 도덕적으로. 저희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인정을 하고 내가 그 십자가 한번 휘졌을 때 흙탕물 나오는 사람인가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 삶이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저부터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나누게 되면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게요. 그냥 그 자연인들의 법칙, 그 세상적으로만 봐도요. 이렇게 이타적이고 자연인들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만 봐도 남을 돕는 삶은 정말 귀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진정 가치 있게 남긴 흔적들이 뭐겠는가? 그냥 자연 법칙적으로도 생각해 보라고요. 그냥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도. 평생 남을 돕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 배불러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요거만 위해서 살다가 이제 딱 죽어. 뭐 얼마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요? 그 인생이? 그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야, 아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죽네. 아주 좋다. 하고 죽는 사람 있을까요? 난 없을 것 같은데? 자연인들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좀 더 남을 도울 거 그랬다. 괜히. 일반인들도 그럴 텐데.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뭘 줄 수 있냐면 우리 거로는 줄 수 없다니까요. 뭘 주겠어요. 흙탕물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그 사랑으로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세를 좀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는 자들이 이 예배가 끝나는 즉시 하세요. 즉시 하세요. 다음 주 마지막 주일 헌금이라도 더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고 구제 헌금 조금이라도 더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재산 바치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옷 두 벌 중에 한 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누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걸 왜 가르치냐면 성경이 이걸 하면요 이걸 경험하는 자, 이걸 나누는 자가 행복해져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걸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들 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줄 때 행복해지,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구원을요, 선물로 거저 받았죠. 그러면 마땅히 이 사랑을 거저 주는 것이 원리죠. 그거 마땅한 거잖아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비교회는 그런 사역과 교회를 꿈꾸는 교회예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어떤 사역이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나눔을 갖고 있는데 독거노인들 있죠? 독거노인들. 저는 예전부터 그런 분들에게 많이 마음이 갔는데 하나님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노인들 그리고 호스피스 아시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런 선교회를 만들 거예요. 나비 선교회라고 해서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들고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런 사역할 때 동참해 주시고 같은 교회의 일원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흘러나가요? 먼저는 내 안에 채워져야지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가서 베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이 됩니다. 율법.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을 가득 채워야 돼요. 내가 죄인됨이 계속 느껴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풍성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흘러요, 이제는. 이 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속성을 배우시려고요.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모임하고 계십니까? 이걸 해야지 채워진다고요. 그분의 속성이. 그래서 성경도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지만 이 사랑이 가득 차서 넘치는 거라고요. 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누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선행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있나요 혹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 자들은 이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죠. 세례 요한 역시 사람들이 저분이 뭐 그리스도야? 저분 뭐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본문인데요. 마지막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계속 마지막이네. 자, 좀만 참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보는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진짜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1.1핵도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정말 여러분 허투루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후회합니다.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요. 또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게 이 힘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절대 시도하지도 마세요. 그런 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원리로 가야 돼요. 끝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진정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실천이 있는 다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고 기도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